착하고 쉬고야. 예. 딱 하고 쉬어도 아무 상관 없어. 안에 부피 없어. 어머 윤서 어서 와. 윤서 씨 오랜만이야. 어서 와. 딱 하고 쉬어도 되고 척하고 쉬어도 돼야. 근데 딱보다는 척하고 쉬는 것이 더 멋있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더 소리 맛이 살아. 이놈을 척 막아주고서 쉬는 것이 좋아. 딱 하고 쉬는 것보다. 어 그건 그래요. 자 들어오셔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셔요. 어서 오셔요. 두 의원님이 살 아따 부표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 게벼 여기 이 세트로 다 있어요. 어 네. 저쪽에서 또 하나만 더 찾아봐. 또 아, 예. 새로 또 한 분이 또 오셨네.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서 또 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지 말고 저 손으로 하는 건가? 내가 그건 나중에 일러줄게. 네. 어서 오시오. 그래야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안으로 앉으세요. 어 여기 밖에 안 오세요. 윤소님 윤소님 이쪽으로 하나 새로 어 저기 저 네. 여기 새로 오셨대. 신임이 저분 예 네? 저분도 신임 새 어 신입 신입이요. 어서 어서들 거기는 우리 봄소리님이 오셔서 여기 어. 앉으세요. 아 거기는 세종님 자리잖아요. 아니 여기가 세종님 자리야. 아이고 어서 와 진아 예 네, 알았어 알았어 어서 오셔. 어서 오셔 진아님. 여기가 세종님 자리예요 여기. 예. 네. 아, 예. 아이고 우리 저기 뭐냐 정화 쌤이 잘 알지 내가 잘 알겠어. 난 몰라.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그리고 책도 뭐 한 개가 있는가 봐갖고 예. 저 신입한테 하나 드려야지. 아마. 북의 기본을 잘 몰라서 일단 기본 요것은 일러드릴게요. 요것을 갖고 치잖아요. 오른쪽에 스틱을 들고 왼손에 손바닥으로 치는데 요것도 거리 이걸로 요요요요 또 그 저기 북편을 치면은 어서 오셔. 이것이 덩이요. 어서 오셔. 어서 오셔. 이것이 덩이요. 이게 덩. 자 덩 해보세요. 덩 시작. 덩 덩 덩 요것이 덩이라. 덩 덩 요것은 궁, 궁, 왼손, 왼손으로 손바닥으로다가 여기 부편을 치면은 궁, 궁 이게 덩 궁이요. 덩, 궁 해보시오. 시작. 덩, 궁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좀 건드리 안 건드리고 옳지 조심해서 앉으셔. 예. 조심해. 예. 자, 요걸로 여기를 치면 딱이요. 자, 시작. 딱. 딱 그렇게 거기를 치지 말고 여기를 쳐야지. 이 못을 건드리면은 저기 소리가 아니 제대로 안 된 게 못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를 딱 시작. 딱 역시 딱이야. 딱 계속 쳐봐. 딱 역시 딱이야. 덩덩덩 해볼까. 덩덩덩덩덩덩덩덩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 쿵쿵쿵 쿵쿵쿵쿵쿵쿵. 자 이제 그렇게 이쁘시네. 그 다음에 이제 딱하고 아니야 궁하고 요요 딱하고 합쳐서 치면 척이요.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 척 시작. 척 계속 척 근데 내가 보기에 요구가 척을 잘 친다. 여기 이렇게 해서 치면 척이 아니오. 척이라도 이렇게 치면 오래 못 쳐 북을. 척을 칠 때는 요 놈이 뒤집어져야지. 이렇게 너무 확 뒤집지는 말고 이렇게 척 이게 척이요. 척 선배님들은 얼마나 잘 알아요. 척 옆에 선배님도 잘하잖아. 척 요것이 척이라. 요것이 척이라. 아. 척. 다시 덩덩덩덩 궁궁궁궁 딱딱딱딱 척척척척만 해봐. 시작. 덩덩덩덩덩덩덩. 그다음에 궁궁궁궁. 궁궁궁궁궁궁궁궁. 이제 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딱. 이제 척척척척 시작. 척.
요것이 일착이요. 그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냥 진양 저 기본 장단 들어갈게요. 자, 빨리 장단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자, 진양조는 24박. 24박인데 그거는 판소리 칠 때 24박으로 하는 것이고 판소리 할 때 24박으로 치는 것이고 육자뱅이 같은 것은 그냥 6박으로만 쳐. 6박으로만 치지만은 우리는 진양조로 다 풀 세트로 배워야 돼. 매번 육자배기도 매번 육박으로만 치면 재미없어. 기승전결 해갖고 조금 긴 육자배기는 진양조로 쳐야 재밌지. 그러니까 배워야 해요. 자, 들어갈게요. 진양조는 육박이지만 말이 육박이지 8분의 18박이요. 왠 줄 알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소삼박을 내포하고 있어. 각 1박이. 그러기 때문에 8분의 18박이라고 엄밀히는 볼 수 있는 거야. 예, 6박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소삼박을 포함한 것을 한 박으로 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6박이고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내부로 들어가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8분의 18박이다 요런 느낌을 가지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4개를 그러니까 6박을 4개를 묶어서 진양조가 24박인 거예요.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에 이제 기본 장단 기본 장단에서 제1번 장단을 들어갈게요. 하나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6박인데 덩궁 헤이궁 자, 따라서 쳐서 시작. 덩궁 헤이 궁 궁 헤이 척 헤이 척 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궁 궁 헤이 궁 궁 헤이 따닥 따닥. 어서 와. 이렇게 치시면 돼. 두 번째 줄 시작. 궁 궁 헤이 궁 궁궁 따닥 따닥 이렇게 쳐.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궁궁궁궁 땅이 아니라 척으로 해. 척 헤이 쉬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저기 세 번째 박은 세 번째 장단에 박은 저 여섯 번째 박을 한 박을 쉬는 거예요. 쉬고 할 때 다섯 번째 박을 치고 여섯 번째 박을 안 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하는 거예요. 자, 척으로 해야지 소리가 더 힘 있고 탁 힘지게 막아줘. 딱 하고 쉬는 것보다 열려 있잖아. 딱은 열려 있잖아요. 척 해야 막혀서 그놈이 저기 봐요. 옹골죠. 자, 그리고 저 기운도 더 나고 시작. 궁궁 하이 궁궁 하이 척 하이 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이제 여기까지 치면은 24박이 되는 거지. 자, 들어갈게요. 네 번째 줄 궁궁 하이 궁궁 하이 궁궁궁궁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따 이것이 저기 어디로 갔다. 요것을 아이 리모컨 요 고밑에 있어요. 네, 요것을 그거 끄도 돼요 선생님. 아니 우리 거시기님이 기침을 콕해 하는 것이 춥겄어. 그래서 온도를 올리게 좀 올려. 온도도 올리고 고정 올리고 야를 거시기 야를 저 낮바닥을 이렇게 올리면 좋겠는데 야를 날개. 올려서 자꾸 저기 왔다 갔다 하네. 자가 휘 젖으면서 올라왔을 때 저 탁수답을 시켜. 그러면 돼요? 지금 하시면 돼. 어떻게 어디를 우리 거시기가 좀 이봐. 세종님이 그런 것을 내줘야지. 올라갔을 때 딱 낮바닥 올라갈 때 확 정직해요? 대급박 낮바닥 낮바닥 낮바닥이라 하는 거면 대급박이야. 맞는 말이다. 나쁘다 우리는 대급박이란 그래. 예. 아니 이건 대급박이고 요건 낮바닥이지. 낮바닥이지. 예. 근데 야가 낮바닥 있잖아요. 한 면만 요렇게 저 대구리 위에 낮바닥 있어. 아, 그 모지방 말 안 듣네. 걔 말 안 들어. 됐네. 올리 놨네. 그래. 이제 안 내려오네. 되었어요. 안 내려와.
예, 네, 되었어. 23. 23도 예, 놔줘. 20도예요? 어, 이제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온도가 지금 온도가 20도라는 거고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해 봅시다. 다시 진양조 시작. 덩궁 헤이 궁 이제 좀 낮죠. 헤이 궁궁 헤이 궁궁 따닥 따닥 궁궁 헤이 궁궁 헉 쉬고 궁궁 헤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형가락을 새로 오신 회원님 때문에 못 없어. 다음 주에 변형가락은 하고 오늘은 중무리 기본까지는 들어가야 되겠어. 왜냐면 중무리를 기본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중무리 소리가 많기 때문에 먼저 배워야 돼. 진양조도 다 많잖아요. 중무리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봐요. 중무리를 먼저 배워야 써. 예. 자, 4분의 중무리는 4분의 12 박자예요. 예. 4분의 아니야. 여기서 했어. 4분의 12 박자인데 4분의 12 박자가 길게 느껴질 거야. 4분의 12 박자가 길게 느껴지니까 4분의 3 박자. 4분의 3 박자를 네 개가 연여 있는 형태. 그것을 그렇고 4분의 3 박자 네 마디를 한 장단으로 보는 그 구조를 갖다가 파악을 하셔. 그러면은 훨씬 좋아. 여기 12박은 멀게 느껴지니까 4분의 3박자가 4마디 있어가지고 그 4마디로 한 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그 개념을 파악하기가 쉬워.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무리 들어갈게요. 중무리는 이 깍두기 하나가 한 박이야. 그리고 예수 없이 길지도 짧지도 않으니까 보통 빠르기야. 보통. 근데 우리 보통 빠르기는 약간 늦은 감이 있어. 느린 감이. 저기 서양의 보통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하고는 좀 달라. 조금 느려. 그러니까 그 감을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저기 뭐야 12박을 쫙 치지 않고 저기 뭐야 나눠드릴게. 네 박씩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갈게요. 덩궁 딱궁 시작. 동궁 딱궁 그 다음에 5678 딱딱궁궁 시작 딱딱궁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홉 번째 박이 척이야. 척궁궁궁 시작 척궁궁궁궁 이렇게 가야지. 척궁궁궁 하면서 손이 내려와야 해요. 그 다음 박을 그 다음 장단을 위한 준비를 해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척,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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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이렇게 가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상당 기간 반복될 거라고. 왜냐면 중무리 한 장단짜리 노래는 세상 천지에 없으니까 아무리 짧아도 여덟 장단은 가야지 돼. 그리고 나머지들은 더 길어. 더 많아 장단 수가 몇십 장단씩 돼야. 단가만 안 하더라도 제일 짧은 단가가 20장단이야. 그 인생 100년이.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30장단 넘어. 28장단, 26장단짜리는 좀 짧은 편에 속하고 37, 8장단, 47장단짜리까지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종 알고 그러니까 적어도 30분 이상은 되풀이 된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저기 준비를 해갖고 덩을 쳐야 돼. 자, 다시 덩궁 딱궁 시작. 덩궁 딱궁 그 다음에 딱딱궁궁 딱딱궁궁 그 다음에 척궁궁궁 시작. 척궁궁궁 이렇게 돼있지요. 이제 요거를 나누지 말고 이제 좀 뻐벅대더라도 이제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쉬어주어서 지금 그러니까는 다 그냥 같이 쳐야 돼. 이제 눈썹으로 가야 돼요. 자, 시작. 공공 딱공 딱딱공공 하이 척공공공공공 딱공 딱딱공공 하이 척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공공 하이 척공공공 공공 딱공 딱딱 궁궁
발척 꽁꽁꽁꽁 딱꽁 딱딱꽁꽁 발척 꽁꽁꽁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중중머리까지를 나가야 되지만 오늘 중중머리를 못 나갔네요. 소리를 시작해야 되니까. 중중머리는 참고적으로다가 중머리하고 장단 구성은 똑같아요. 덩궁 따궁 딱딱 궁궁 척궁궁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전혀 다르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장단을 쳐요. 액센트 위치가 바뀌고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중중머리는 아까 중머리는 덩궁 따궁 딱딱 궁궁 헐척 궁궁궁 이렇게 했다면 중중머리는 똑같은 구성인데 덩궁 딱 궁닥 딱 궁궁 척 궁궁궁 덩궁 딱 궁닥 딱 궁궁 척 궁궁궁 덩궁 딱 궁닥 딱 궁궁 척 궁궁궁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인데 속도가 빨라지고 악센트 위치가 바뀌니까 강세가 3박자마다 오니까 요게 딴딴딴 왈츠처럼 그렇게 되면서 얘가 전혀 다른 느낌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봐 기존의 회원님들은 요것을 그래도 한 10장단이라도 쳐서 손을 펍시다. 중중머리를 시작. 덩궁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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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궁 딱궁 10번가량을 쳐서 손을 풀었어요.